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깁슨을 대표하는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레스폴 모델과 함께 연주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모델은 아마 ES-335. 그렇습니다. 모델일 것입니다. 깁슨은 그동안 일반적인 세미 할로우 기타나 플랄로우 바디 기타 등 다양한 할로우 바디 모델을 멤피스 공장에서 제작을 했었고요. 네네. 1959 ES-335TD나 L5 같은 고가의 할로우 바디는 내시빌 커스텀 그렇죠. 샵 라인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허나 파산 위기를 겪은 깁슨이 오랜 전통의 멤피스 공장에 문을 내리고 일반적인 세미 할로우 모델들을 깁슨 내시빌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외 여러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의 대표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인 ES-335 다플레인의 계보를 잇는 네. 깁슨 멤피스 2018 ES-335 트레디셔널과 네. 깁슨 USA 2019 ES-335 도트 그렇습니다. 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모델의 스펙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깁슨 멤피스 2018 ES-335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는 ABR 브릿지 위드 티타늄 새들 옵션과 MHS 험버커 픽업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인레이가 블럭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깁슨 USA 2019 ES-335 도트 같은 경우는 ABR1 큐노매틱 옵션과 MHS2 험버커 픽업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름처럼 요 모델에는 도트가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총 씨께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텐데 프론트, 미들, 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1:1로 비교를 해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다 들어보시고 은총 씨께 연주감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335 소리는 335 소리예요. 분명히 335 소리가 나긴 하지만 멤피스 2018 ES-335 트레디셔널이랑 깁슨 USA 2019 ES-335 더트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었는지. 저는 일단은 어차피 저는 제가 쳤으니까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형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셨잖아요. 계속 들으셨을 때 형님께서는 어떤 기타가 좀 더 괜찮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비싼 기타일수록 실제로 연주해보지 않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 가격에 비해서 폭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335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죠. 335 모델을 너무 좋아해서 색상별로도 다 하나씩 써봤고 히스토릭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탠다드급의 335 아니면 피겨드탑이라든지 다양한 했는데 모든 모델들이 관통하는 사운드가 있어요. 335만의 사운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2018 ES-335 트레디셔널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쪽이 좀 더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일단 자막을 해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아계신 깁슨 장인이 아마 국내에서 현이 형님만큼 깁슨을 종류별로 많이 써보시고 실제로 보유를 그러니까 그냥 써본 거 말고요 실제로 자기 집안에 그렇게 많이 보유하셨던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셔도 그거보다 많이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취미로 모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연주자셨고 밴드를 하시면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깁슨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 형님은 일단은 멤피스 공장에서 만든 모델이 좋으셨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말씀드린 이게 또 재밌네요. 저는 연주를 했을 때 네. 2019 ES-335 다 ES-335가 연주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이거 되게 이게 형님이 또 되게 잘 또 정리를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말하기 더 편해졌는데 그 깁슨의 그 관통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를테면 뭐 하이 쪽이 좀 더 열렸냐, 네. 로우 쪽이 좀 더 열렸냐, 아니면 뭐 미들에 조금 더 열렸냐 이런 약간 그 막 내가 있겠죠. 치면서 느끼는 차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EQ적인 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2019 그 335 네. 뭔가 좀 더 쫀득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18년도 이제 멤피스 모델 같은 경우 네. 좀 더 묵직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더 락킹하고 막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막 힘 있는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8년도 모델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뭔가 되게 좀 멜랑콜리하면서 되게 팝적이고 이제 퓨전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은 19년도 모델을 좀 추천하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네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대부분 보이는 댓글들이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어봤지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한 말일 것 같아요. 고가의 기타로 갈수록 이 가격 차이에 비해서 사운드의 차이는 미묘하게 그렇습니다. 느껴지실 거예요. 대신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오셔서 기타를 잡아보시면 다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초심자가 됐건 프로 연주자들이 됐건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들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